반갑습니다. 저는 김효영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총 6주로 강의를 들으실 거고요. 분열 분석의 기초 개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는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이제 나가게 될 내용들이 이렇게 쭉 1강부터 6강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분열 분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펠릭스 가탈이라는 락강한테 직접 사사를 받은 정신분석가이기도 하고, 공산당원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활동을 했었던 펠릭스 가탈이라는 굉장히 좌파적인 운동가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들레즈가 만들었던 개념입니다. 그 이전에 보통 이제 들레즈의 주적이라고 하면은 뭐 칸트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책이 주저 하면은 떠오르셨죠? 순수 이성 비판, 뭐 하이데거 하면 존재와 시간, 이런 것처럼 들레즈 했을 때는 주저는 차이와 반복인데, 이 책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분열 분석이라는 것은. 근데 저는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아마도 텍스트는 차이와 반복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후기에 분열 분석이라는 사상이 출현했지만 이것은 본래 들레즈가 가지고 있었던 차이의 철학과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종의 연속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1, 2주차에는 저는 차이와 반복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연합 강좌라서 강사가 바뀔 거예요. 그리고 3, 4주차에는 안티 오이디푸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펠릭스 가타리와 함께 썼던 첫 번째 책입니다. 그 책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 노마드즘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으면 조금 익숙하시긴 하실 텐데, 천의 고원이라는 책이 있지요. 그거를 이진경 선생님이 5, 6강에 걸쳐서 또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두 강은 차이와 반복을 위주로 보시고, 여기 두 강은 안티오이디푸스, 마지막 5, 6강은 천의 고원을 위주로 전개가 된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걸쳐서 분열 분석이라는 것이 왜 이 차이의 철학과 공명하는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아까 여기도 띄워놨지만 차이의 철학에서 차이의 개념으로 잡도록 잡았습니다. 저는 차이와 철학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승동의 마로니에 공원하고 방통대 그 본부가 있거든요. 그 길을 아시나요? 그 사이길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노들야학이라고, 그 공간을, 그 자리를 20년 동안 지키고 있는 장애인 야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2014년부터 무료 급식을 했는데, 거기가 야학이라서 수업시간이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밥시간이 딱 겹쳐요. 근데 이제 보통의 그 학생분들은 되게 기초생활수급자이시기도 하고, 이동이 불편해가지고 밥을 먹기가 마뜩치가 않아가지고, 2014년부터 급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돈이 엄청 많이 드니까 이런 후원주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때 일어났던 하나의 일화입니다. 근데 그 어떤 정신장애인이나 어떤 육체적인 장애도 가지고 있는 친구를 한 명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A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인물이 우연치 않은 기회로 노들야학 후원주점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이 노들야학의 오랜 구성원이자 정신장애인이기도 한 B와 단둘이만 술자리에 남게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B라는 인물이 이 야학의 굉장히 오래된 구성원이기 때문에 다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A가 갑자기 넉살스럽게 형 이렇게 부를 수는 없었죠. 그래서 아, 이제 호칭도 마뜩치가 않고 단둘이 남았는데 이제 친구가 되자면 뭘 물어봐야 되는데, 뭘 물어보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이 A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떠올랐다가 다시 지워졌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A의 얼굴은 점점 이상하게 바뀌고 있었는데, B는 그냥 그거를 이제 마음씨 좋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금세 A와 B의 지인이었던 C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다고 회상을 해요. 그렇지만 A한테 그 짧은 시간은 아주 아주 길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니까 A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느꼈던 것은 이 내가 비장애인이고 이 B라는 인물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로부터 내가 어떤 낯섦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차이를 발견하고 내가 너무 당황해하는 나를 보고 내 안에서 이중의 타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이를 발견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불편함이나 아니면 빨리 이것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차이를 재빨리
동일성으로 환원시켜버리거나 소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차이가 그 자체로 긍정적인 걸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보통은 근데 통상 우리가 차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차이는 그 자체가 긍정이다. 그리고 니체를 따라서 두 번의 긍정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권하는 사상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들레즈라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동일성과 대립하는 항으로서 차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성과 차이를 다루는 두 가지 굉장히 상이한 방식이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의 관점에서는 동일성을 위주로 차이라는 것을 재빨리 소거해야 하는 것. 왜냐하면 차이라는 것은 혼란을 불러오고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환원되어야 되는 것. 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차이라는 것이 모든 존재를 부정짓는 아주 근본적인 것이고 그러한 차이들이 나중에 존재의 생성 운동을 하였을 때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그냥 그 동일성이라는 가상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자는 그 동일성을 축으로 도는 사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면 후자는 차이를 축으로 도는 사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현대 철학에 많은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을 수가 있다면 그간의 서양 철학의 역사는 동일성의 철학을 위주로 전개되어 왔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차이의 철학, 차이를 축으로 도는 차이의 철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상의 계보에 가장 첫 번째 있었던 것은 저는 질 들레즈라고 오늘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들레즈가 이 차이의 철학이라는 길을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이와 반복을 딱 펼치시면 맨 처음에 서론이 나오지 않고 머릿말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머릿말의 맨 처음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 책에서 다루려는 이 주제는 이 시대에 이미 널리 퍼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주제라는 것은 뭘까요? 차이와 반복이니까 당연히 차이와 반복이라는 것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차이의 철학이라는 것을 정립하고자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널리 공유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시대란 이게 1968년작이거든요. 그래서 1960년대 프랑스 파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라는 것은요, 특히 1960년대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낳았던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독일 관념론이 가장 절정에 달았다고 하는 게 18세기 말 독일의 예나라고 하거든요. 그 두 개와 합쳐서 1960년대 프랑스가 이 서양 지상사의 가장 높은 세계의 봉우리다라고 꼽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상들, 지금도 많이 읽히는 주옥 같은 책들이 많이 나왔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대표적인 해로 구조주의의 정점이라고 하는 1966년 같은 경우에는 그 말과 사물, 그리고 에그리, 그리고 바르트의 책이라든지 아니면 알티세르가 자기 친구들과 제자들과 같이 썼던 자본을 읽자 이런 책들이 네 권이 다 동시에 한 해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부한 사상이 막 넘쳐나던 때에 영감을 받고 들레즈가 이 책을 저작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걸 천천히 보게 되면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상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서 차이 철학을 들레즈가 생각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하이데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이데거 하면 존재와 시간을 많이 떠올리시지만 하이데거가 후기로 가면 1957년에 동일성과 차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존재론적 차이라는 여러분이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 저는 하이데거의 책을 고백하자면 단 한 권도 원전을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이데거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존재론적 차이에 대해서 들레즈가 굉장히 많이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차이의 반복 2장의 6절이 끝나는 지점에 그렇게 주석을 길게 다는 경우가 없는데 들레즈가 한 두 쪽을 할애해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가 자신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자신이 정립하고자 하는 차이의 철학에서의 차이 개념은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를 상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데거의 동일성과 차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을 이렇게 변주하는 최초의 모티브였다고도 강하게 말하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하이데거는 존재론적 차이를 이야기를 할 때 그간의 형이상학 아니면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탐구라고 말은 하지만 존재자에 대한 탐구였다. 왜? 신에 대한 탐구였으니까. 왜 그럼 존재론은 신을 탐구했을까? 신이라는 것은 잘 들어보셨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원동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대개의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사상가들은 만물의 법칙을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만물의 법칙을 다시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최초의 근거로 자꾸만 상승하게 되고 최초의 근거로 상승했을 때 이들이 도달한 것이 부동의 원동자였는데요. 이 계보가 계속 내려오게 된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존재에 대한 탐구라고 서양 지성사가 계속 전개해왔던 것은 존재자에 대한 탐구에 불과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존재론적 차이라는 것은 존재와 존재자 간의 차이. 그래서 존재 망각의 역사를 극복하고 존재를 사유하자라는 것이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차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하이데거는 점점 더 심각하게 존재론적 차이의 철학으로 향하고 있다는 두 번째 줄은 사실 드레즈가 이 책을 쓸 때 한 자신의 말로는 8년간의 공백이 있었다는 시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교사를 한 10년간을 하고 들레즈는 뭐 예를 들면은 심홍동 같은 사람은 들레즈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개체와 이론을 얘기할 때 들레즈보다 한 살이 어린데도 30대 초반인가에 박사학위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형태와 정보 개념을 기초한 개체와 이론인가 그 책인데 근데 들레즈는 40대 초반, 43살인가요? 굉장히 좀 늦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충실하게 도제 작업을 스스로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물이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만나는 뭐 우리가 회기를 했을 때 보통은 스피노자, 베르고서, 니체를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마이클 하트라는 그 제국이라는 책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마이클 하트가 그 계보를 세워가지고 들레즈의 사상을 정리를 하는 걸로 유명하기도 하고 최근에 학자들도 들레즈를 이야기할 때 그 계보로 꼽는 가장 중요한 세 명의 사상가 리세 베르고송입니다. 스피노자까지. 어쨌든 그런 계보에서 하이데거가 이 책을 1957년에 썼으니까 그때면 이제 한참 도제 작업을 막 마치고 8년간의 공백을 깨고 들레즈가 막 자신의 책을 열심히 쓰고 있을 때거든요.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주의의 실천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주의는 뭐 대표적으로 하나의 기호가 어떤 기호와 배치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변별적인 자질, 변별적인 밸류를 갖게 된다는 것으로 요약을 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들레즈가 온갖 존재들은 다 차이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들레즈에게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물음은 그러한 차이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개체라고 인식하는 것들이 출현하는가의 문제이거든요. 이런 개체화하는 차이에 있어서 변별적인 차이라는 이 구조주의식의 사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럼 들레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차이의 철학을 만들었다는 거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의 철학이라는 계보는 들레즈가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이후에 계속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뭐 많이 들어보시는 미셸 푸코다, 데리다는 굉장히 친근하시죠. 아니면 리시 이리가르나 뭐 장 프랑스와 리오다르 아니면 줄리안 크리스테바 같은 사람들이 대개 이 들레즈와 함께 차이의 철학자로 명명되는 사람들인데요. 시대적으로도 더 후기에 이분들의 차이의 철학에 관한 작업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들레즈가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차이의 철학이라는 것이 시작점으로 해서 이러한 사상가들이 그 계보를 이어갔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도 뭐 굉장히 낯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차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제 자리를 배치를 바꿔가지고 술자리가 됐다고 해도 제가 차이와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지는 아닐 것 같아요. 대개는 개인의 독자적인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 방향으로 우리의 문제의식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사실은 자본주의의 논리가 이 국민 국가의 그 경계를 허물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다국적 기업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다양성과 차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그리나 마이클 하트가 제국에서 뭐 보통 이제 얘기하는 잡종이나 유목이나 아니면 차이 같은 탈식민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뭐 탈포스트, 탈근대주의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개념, 이거는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가 굉장히 일치하는 거다. 사실은 똑같다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차이의 철학이라고 할 때, 아, 차이의 철학? 그러면은 차이를 그냥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앞으로 내세우고, 차이를 생각해보자, 라는 것이구나, 라고만 단순히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다양성이란 차이는 자본주의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이 차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강하게 이야기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이의 철학을 생각해본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이를 이야기할 때 그 집안이 어디에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들레즈를 이야기를 할 때 차이의 철학을 최초로 전개한 사람이다 라고 강하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차이의 철학을 본인이 제시할 때 이것이 동일성의 기반에서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이의 기반에서 새로운 집안으로 완전히 그 토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지대를 만들고자 한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동일성의 집안에서 차이를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로 차이를 굉장히 고정된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보통 남자와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차이를 발견하신다면 인간이라는 훨씬 더 큰 유적 개념, 이걸 동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동일성으로부터 차후적으로, 부차적으로, 2차적으로 산출되는 것으로서 차이를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아직 동일성의 기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들레즈는 일반적인 용어를 되게 많이 써요. 들레즈가 뭐 하는 유명한 여러 가지 말 중에 뭐 들어보셨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개념을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개념과는 다른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들레즈가 일반적으로 일상 용어를 사용할 때에도 어떤 컨텍스트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심지어 자기의 책에서도 개념이라는 게 달리 쓰이거든요. 예를 들면 차이의 반복에서 개념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우리가 범주를 우리는 차이들만 있으면 그것을 하나로 묶어낼 수가 없으면 사유 자체가 불가능한 지점들을 분명히 만나게 되시죠. 이 사람은 무언가.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나이가 몇이냐,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범주로 카테고리를 해야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동일성이라는 범주는 사실 굉장히 유용하긴 한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유용성을 넘어서서 본질이냐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동일성에 대한 동일성의 철학을 비판하는 가장 최초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네. 그래서 동일성의 집안에서 차이를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동일성을 매개로 해서 차이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차이에 대한 하나의 오류 중에 하나는 들레즈가 지적을 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 동일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인 것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성으로 포섭되지 않는 것들을 차이라고 명명하고 이것을 수용하자 라는 식으로 차이의 철학이 전개되는 것이 정확하게 차이의 인정과 승인을 요청하는 승인으로서의 차이라고 저는 명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승인으로서의 차이를 우리가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미국식 자유주의예요. 미국식 자유주의는 사실 뭐 이렇게 우리랑 다르게 굉장히 인종들이 많이 섞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를 일상적으로 많이 겪기도 하고 시기적으로도 훨씬 더 다양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해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들이 사실은 택했던 가장 뭐 결론적인 방향은 너와 나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자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개인주의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차이를 만약에 승인으로서 생각을 할 때 아니면 동일성에 매개된 것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여전히 동일성의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의식이 들려서는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동일성의 집안을 버려버리자 동일성의 집안을 떠나보자 라고 했을 때 들레즈는 제일 먼저 동일성이라는 것과 차이라는 것을 자기식으로 다시 생각을 하고 다시 재정의해야 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들레즈가 생각하는 차이라는 것은
승인으로서의 차이 아니면 개념으로서의 차이가 아니라 생성으로서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로 제가 오늘 지금부터 계속 2시간 내내 말씀드릴 것은 들레즈가 생각하는 차이라는 것은 생성이다. 승인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뭐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고 내가 뭐 공포의 대상이고 그런 것으로서 차이가 아니라 그 자체 긍정할 수밖에 없는 생성으로서의 차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이해하기에 들레즈는 동일성이라는 것은 차이를 환원시켜야 된다는 방식으로 작동을 했던 것에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는 달리 언제나 차이라는 것으로 동일성을 명명할 수는 없는 것인가 라는 아이디어를 저는 니체에게서 얻었다고 오늘 글을 썼어요. 그래서 들레즈가 언제나 차이라는 것으로 되돌아오는 반복이라는 것은 동일성의 철학에서 말했던 동일성이라는 것을 자기 나름의 차이의 철학에 기반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일성의 철학에서도 차이와 반복, 아니 차이와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차이란 승인으로서의 차이고 이때의 동일성이란 차이를 동일성으로 환원시켜야 되는 것으로서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차이의 집안으로 들레즈가 넘어가서 다시 자신의 차이와 동일성이라는 것을 재정의할 때 차이란 더 이상 승인으로서의 차이가 아니라 생성으로서의 차이인 것이고 동일성이란 차이를 포섭해야 되는 것으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차이라는 것으로 되돌아오는 반복이라는 의미에서 동일성이다. 그래서 저는 차이와 반복이라는 것은 차이 철학에서 자기가 성립한 동일성과 차이의 변주곡이라고 저는 썼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그 산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차이와 반복이라는 제목을 딱 보시면 들레즈가 차이의 철학자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고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차이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럼 반면 반복을 왜 자꾸 강조하는가? 그리고 오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일위성의 존재론인데 왜 자꾸 존재는 하나라고 강조를 하는가? 차이를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왜 모든 존재는 하나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는가? 아니면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왜 반복으로서만 차이가 정립될 수가 밖에 없는가? 라는 것은 반복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반복과 차이 동일성과 차이 두 가지의 개념이 어떻게 대립되고 어떤 대결 구도에서 들레즈가 자신의 이 주저를 저술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상트 꽁부라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 들레즈에 대한 해설서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들레즈 자신이 어떤 차이를 부정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정반합을 변증법적인 모델로 변증법적인 모델이 정확하게 차이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지요.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개 생각했던 차이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언제나 차이를 변증법적으로 보거나 헤겔처럼 모순적인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그 모든 지평을 다 떠나버렸다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동일성과 차이라는 책이고요. 이것과 사실은 저는 뭐 대결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영향이 없지 않다라고까지 저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